넣어서 된장국. 근데 이게 물을 170ml 넣으래요. 너무 작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3개를 먹으려고 합니다. 173개면 아마 7,500ml 정도면 먹을만 하겠죠? 두 개만 할까? 저는 집에 여기 집에 이사했고요. 어제 파리 사는 친구랑 술을 좀 먹어가지고 늦게까지 그냥 푹 자고 이제 준비해서 씻고 준비해서 나가려고요. 오늘 날씨가 좀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약간 살짝 추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새로운 여기 숙소에서 잠은 되게 잘 잤고요. 좋습니다. 어머 없어졌어. 깜짝 놀랐어. 이렇게 빠져있네. 부러졌나봐요. 거의 다 써서 그런가 보다. 아무튼 파리 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막 설명 드리거나 이런 거를 잘 못했는데 오자마자 이틀은 그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 첫날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도착해서 저녁 먹고 액주 먹고 거의 바로 잤고요. 다음날 이제 어제 오늘 4일차구나. 4일차네요. 어제 이 집에 이사해서 했으니까 둘째 날에 좀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는 좀 쉬고 이제 이사해야 되니까 짐 정리 살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하고 집에 여기서 저녁 먹고 그렇게 했거든요. 근데 저녁 어제 진짜 대박이었잖아요. 어제 그 KFC 시켰는데 그 배달원이 막 던져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었어. 아무튼 뭐 또 이런 일이 또 있어야지 또 얘기거리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라고 위로를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. 그래서 오늘은 팔레드 도쿄 갔다가 에펠탑 거기 근처에서 날씨가 약간 좋은 듯 흐린 듯 이러긴 한데 에펠탑 근처도 가고 또 구경 좀 다니고 그러려고요. 아마 내일은 일찍 일어나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파일이 넘어오는 날이어가지고 그거 일 좀 하고 아마 여유롭게 일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집에 여기에 좀 필요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사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가지고 나가서 들어올 때 그것도 사고 이렇게 하려고요. 저는 이렇게 나갑니다. 너무 멋부렸나?
벨탑을 등지고 Cheers. Cheers. 순대. 선 순대. 뭔가 다른 거. 한국보다는 더 맛있어. 짭조름한 그래? 달달한 맛. 와서 열어줬어? 응. 자는 거 같아. 진짜 뭐 없는데. 맛있나? 빵이 나 원래 이런 빵 별로 안 좋아하거든? 응. 나 하얀 빵 좋아하거든. 치즈가 엄청 짜가지고 아 간이 딱 응. 막 침이 나와. 그래서 퍽퍽하지 않아. 딱 맥주 안주. 그런 게 정해지면 내가 파는 데 찾아서 가는데 뭔가 정해진 게 없어. 많이 부릅니다.